뭔데? 말해봐. 혹시 얼마 전에 홍 의원님이 부회장실 뒤진 건 알고 계십니까? 뭐? 의원님께서는 금고에서 없어진 자료가 부회장님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뭐라고? 저한텐 관심 없는 척 하시더니 부회장님 혹시 홍 의원 금고를 뒤지신 겁니까? 홍 의원이 그렇게 떠보라고 시키든?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걸 시킬 리가 없죠.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 나한테 왜 하는 건데? 말해보라고. 무슨 수작이야, 석지환? 석지환? 아까 갔다면서요. 아니 왜 정보를 드리는데 이렇게 화를 내세요? 엄마, 그만둬. 이 자식 상대할 필요 없어.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.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라고. 그렇지.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부러 온 거지? 부회장님. 비켜. 할머님. 주무셔. 분명히 뭔가 있는데. 솔직히 말해. 괜히 우리 집에 와서 어슬렁대면서 아줌마한테 거짓말까지 한 이유가 뭐야? 무슨 소리야.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사람한테. 아줌마 내 방으로 올려보내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냐고. 그래. 그래서 괜히 홍 의원 어쩌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야. 대체 너희들 속셈이 뭐니? 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. 전 정말로 사과하러 온 것뿐입니다. 성공한 건가? 모셔왔어요. 할머니!